아멘. 할렐루야. 맡기셨어요? 오전부터 맡기셨어요? 그 6.25의 3일의 비밀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배우 박신양 씨라고 있죠. 근데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어디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유학을 갔었는데 언어도 어렵고 뭐 젊은 애들하고 공부하는데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책을 한권 주더래요. 책. 그게 아주 유명한 러시아 작가가 쓴 시인데 그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유난히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박신양 씨가 그 책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져잡고 학위를 마쳤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만 힘든 것 같으세요? 여러분만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그시 제목이에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다 힘들어요. 대통령은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해요. 좋은 대학, 최고 대학 나와서 그 고시 패스해가지고 법관 되고 사무검찰총장 되고 나는 뭐 여당, 야당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예수당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대통령 하고 싶다고 써줘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는데 지금도 그냥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볼까요?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내가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으세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우리 그 부산에서 안수 집사님 내외가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보세 옷을 팔아요. 그 보세 옷은 자루에다가 막 그람으로 띠니까 옷이 싸지요. 몇백 원안 하지요. 그 좋아 보이는 옷도 막 5천 원이면 사고. 근데 거기에 신발도 있고 모자도 있고 가방도 있으니까 이 양반이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놀러 오라고, 놀러 오라고. 놀러 오면 그거 싸니까 이거 하나 입으라고. 브라우스 한벌 주고, 가방 하나 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다 넘어간 거예요. 선물 받으면 어쨌든 그 사람을 나쁘게는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온지몇 개월 되니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다 불평하고. 예배 순서가 이렇다 불평하고 자기가 일본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한다 또 불평하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어떤 때는 막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밥만 먹으면 그 집사님 중심으로 권사님들이 우르르르르 모이는 거예요.
나랑 10년 넘게 신앙생활했던 가족 같은 권사님들이 온 지 6개월도 안 되는 그 양반이 아 이건 이래야 된다고 하면 맞다고 아 배신감도 들고 많이 힘들더라고.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지금만 해도 좀 나이도 있고 이런데 그때 개척하고 교인들 한 150명 될 때 이럴 때라 좀 그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것에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우리 아내한테 아, 나 목회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도 또 밥 먹고 뭐 선물 하나씩 받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주변에 알랑알랑알랑 해요. 참 밉더라고. 사람이 말이야. 의리가 있어야지. 원래 기독교인을 영어로 보면 그 의리스도인이라고.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진짜 보면 믿음도 없는데 의리도 없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의리는 있죠? 없어요? 뭐 믿음이 좋은가 보다 믿음. 근데 그날도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막 목사님 흉을 보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에 또 한 10여 명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몰려가서 그걸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상화 권사라고 있어요. 지금 저 의정부로 갔는데 내 평생에 참 못 잊을 귀한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고무장갑을 벗고 막 그리로 가더니 나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사업 축복 받고 우리 애들 바로 되고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생명 같은 분이라고 당신은 우리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얼마나 겪었냐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당신 입에 맞는 교회로 가라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막 성격이 괄괄하고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간 지났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 제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지가 뭔데 나서냐. 심지어는 나쁜 사람은 그렇게도 목사가 지 기둥 서방이냐. 아 진짜 못된 교인들 많아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저랑 같이 식빵 갑시다. 내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오해는 풀어야죠. 하도 권사님 욕하니까 갑시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갈 마음이 없어. 가자니까 갈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우리 교회와 목사님 욕을 하길래 욕을 하려면 내 욕을 하라 그래서 일부러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먹는 거는 상관없고 욕하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아 그때 참 눈물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축복을 받고 그 집사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백인데 박신양 씨가 얘기한 것처럼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 교회가 크고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면 또 힘든 게 있고 아파트 40평 이상 살아서 잘 사나 보다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면 또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열두 제자 중에서 인물이 타고나거나 성품이 좋거나 베드로가 많이 배웠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 끝나고 천국 열쇠 받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매면, 땅에서 잠그면 열을 자가 없고 또 땅에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기도는 천국 열쇠의 기도냐 이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다 막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남편의 길도 자녀의 길도 열리는 천국 열쇠의 기도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닫으면 저주도 질병도 문제도 다 닫히는 그런 천국 열쇠가 우리 기도가 천국 열쇠 기도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 열쇠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남편의 길이 쫙 열리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면 막 부도 위기 그리고 사기꾼들 다 막아주고,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 열쇠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이란 얘기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진 기도가 뭐냐? 그것은 고백이라는 거, 고백.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아,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복 받을 겁니다. 우리 집은 점점 좋아집니다. 망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나는 복 받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예, 민수기 14장 2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14장 28절 다 찾으셨지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은요, 그 주어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어요. 계속 암하고 살기를 원할까요? 치료받을 길을 원할까요? 치료받기를 원하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치료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전화만 하면 나 암이래. 수술을 해도 치료가 될지도 모르고 항암도 10차례나 받아야 된대. 우리는 낫기를 원하는데 내 입술의 고백은 안 낫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의 힘을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시골에서 6년간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을 두 주에 걸쳐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수요 예배에 일을 끝나고 너무 기분 좋게 막 오시는 거예요. 막 컨디션도 좋으신가 봐.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을 보고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어디 아파요? 이렇게 집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이렇게 몇 번 했어요. 집사님 안 아픈 거 맞죠?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데 설교는 안 듣고 예배 내내 혼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깨가 완전히 처져가지고 무슨 중환자처럼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보고 이제 기다렸어요. 몇 주 지났는데 농번기라 일이 많아서 막 얼굴에 피곤이 쩔어가지고 몸살이 왔는가 그렇게 하고 또 왔어요. 그 우리 집사님한테 일부러 집사님 화장품 발랐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셔요? 아우 좋긴 뭐가 좋아요. 몸살 났는데 아니야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좋은데. 그랬더니 예배 시간 내내 또 깨우뚱 깨우뚱 하더니 끝나더니 완전히 나서가지고 막 달려가더라고. 야, 이 말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박신영 씨가 얘기했듯이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힘들지 않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 때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이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도 하고 더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이유는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요. 그러면 믿음 좋은가? 믿음 좋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나 한편은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충성하고 헌금도 잘해요. 믿음 좋은가? 또 한편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30대 중반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치료가 어렵다고. 이게 막 복수가 차고 그 30대 여자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 올 때도 걸어오다가 조금 걷다가 주저앉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예배당 올려다가 몇 걸음 안 걸고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천안에 단대를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보더니 이거 서울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의 그 성모병원으로 옮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복수가 차서 복수 빼는 호스 하나 있고 폐에 폐수가 차서 호스 하나 있고 소변줄 하나 있고 열 내리는 거, 수치 올리는 거, 이 막 괴물이요 괴물. 온몸에 뭐가 막 꽂혀 있어요. 그 다음날 남편한테 통화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막 울어. 울지 말고 말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이 어렵대요. 일주일 넘기기 어렵대요. 그때 제가 그 남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부터 이 성경을 하루 종일 만 번을 선포하세요. 만 번을. 그 성경이 뭐냐면 시편 118편 17절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이왕 내친 김에 시편 118편 17절 같이 봅니다. 시편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크게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의사는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전교인을 저녁에 9시가 되면 우리 이 집사님 회복할 때까지 우리 작정 기도하자. 그리고 전교인이 그 집사님, 암흑의 집사님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암흑의 집사님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도 본인도 그냥 그 말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병실에 누워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데 열흘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자 30일을 기도했더니 폐수 하나 빠졌어요. 40일 기도했더니 복수가 안 나와서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지금요 그 어려움을 겪은 지가 지금 9년째인데 큰 강에서 얼마나 빠리빠리하게 뛰어다니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천국 열쇠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유 우리 교회가 자꾸 줄어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그냥 입으로는 걱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 천국 열쇠처럼 열고 닫을 힘이 없는 기도예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축복하는데 천국 열쇠 기도가 있을지어다. 천국 열쇠. 아들이 막 난리를 쳐도 네가 난리 쳐봐라 네 마음대로 됐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아들이 뭐가 꼬여서 죄 안 짓고 집으로 와. 이건 천국 열쇠가 있는 기도요. 이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어려울 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밥 먹고 나니까 좀 처지잖아요. 구호 준비해 그러면 야 이렇게 해주세요. 구호 준비해. 거봐 밥 먹고 야 이렇게 돼. 충청도식으로 하지 말고 나 충청도지만 충청도 그럴 때는 싫어. 경기도식으로 해요. 야 이렇게 구호 준비해. 시험 점수가 내 점수다. 세 번 시작. 시험 점수가 내 점수다. 시험 점수가 내 점수다. 시험 점수가 내 점수다. 아멘.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는데 공부도 안 해. 야 너 왜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하냐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 이거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성적에 안 들어가는 시험은 잘 봐. 그리고 이게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은 또 귀신같이 잘 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이거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진짜 점수는 언제 들어가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다니기 싫은 시험이 왔을 때, 때로는 남편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막 꼴도 보기 싫을 때, 이럴 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요 때가 따라서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점수 반영. 하나님이 볼 때 축복의 점수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친한 집사 불러서 카페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난 정말 그 여자 이해가 안 가? 뭘 이해가 안 가? 입장 바꾸면 나도 그럴 때 있고 너도 그럴 때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달래려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이러면 시험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서운할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고백을 듣고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얻어서 기도하면 진짜 열리고 기도하면 진짜로 닫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이 작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속상하고 그냥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반만년 역사를 따져보니까 외적한테 침략을 안 받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입에 배서 그래요. 날씨가 좋으면 좋아 죽겠네.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아 죽겠네. 술도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우리는 뭐든지 다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러니까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 경제가 10위 안에 들게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여자들 때문이에요. 애기들 코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먹고 사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내가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피곤하실까 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고백.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내 입에서는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기도요. 그 기도대로 열릴지어다. 그 기도대로 어둠은 막힐지어다. 닫으면 막히고 열면 열리는 천국 열쇠를 오늘 가지. 그 천국 열쇠가 뭐냐? 평소에 나의 고백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온갖 불평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온갖 부정적인 말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나 같은 년은 죽어야지. 막 이렇게 내 탓, 네 탓 이렇게 해놓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 열쇠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도 아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괜찮아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 벌써 30몇 년 됐죠. 그때 우리나라에 볼링 치는 게 유행일 때 있었어요. 너도 나도 막 볼링.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돈도 없는데 모아가지고 볼링 치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볼링장 가면 A, B, C 이렇게 쓰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자기 이름을 썼어요. 자기 이름을. 이기동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 우리 친구들은 다 이름을 쓰는데 저는 제 이름을 쓸 때 내가 길씨인데 최 씨라고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거기 내 이름이 항상 최고다 이렇게 해놨어요. 애들은 다 지 이름 써놨는데 저만 최고다. 공이 이쪽으로 던졌는데 알아서 가서 다 넘어뜨려. 똥창에 빠져야 되는데도 빠질 듯 하다가도 스피아 처리하고 그 최고다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요, 우리 동기가 한 62명 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남 기도원의 강사로 쓰고 그래도 교회도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거 우리 동기 중에 아마 제가 제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고백이요. 고백. 나는 잘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가 끝나면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요 정말 고백을 많이 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의사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하루에 진짜 한 만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냥 입도 안 나오는데 그냥 귀를 대야 들을 정도로 조그만한 소리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막 이렇게 계속 선포한 거예요. 계속 선포한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도 저녁마다 9시에 모여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의사는 일주일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지금 8년째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천국 열쇠로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천국 열쇠로 기도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고백이다. 아멘이시죠?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예.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야 나 너무 힘들다 나와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교회 가고 이렇게 또 강남 금식기도원 여기는 기도가 잘 되잖아요. 내가 작년 말인가 연초에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우리 부목사들 데리고 여기서 2박 3일인가 있었어요. 내가 늘 강사로 쓰던 곳. 그날 우리가 오후에 와서 저 밑에 성전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와, 왜 강남 하는가 알았어요. 내가 강사인데도 그때는 마스크 쓰고 이제 저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진동이 얼마나 임하는가. 우리 전도사 하나는 환상도 보고 꼭 끌어안으면서 왜 이제 왔니 음성도 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특별 강사가 온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야 강남이 그런 곳이구나. 부탁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강남 올라오시고 그러나 올라와서 기도하기 전에 고백하자.
나는 건강할 것이다. 부도난 사업은 회복될 것이다. 그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것이다. 계속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드리면 그 기도는 천국 열쇠 기도요. 열리기 시작하고 닫히기 시작하고 사단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냐? 간단히 보고 첫째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 믿음으로 고백하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요.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 말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파도 치료된 것처럼, 해결이 안 돼도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자 됐어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 암이나 모든 부인병이 치료받았어요. 믿어지면 아멘. 네. 여러분 자녀가 다시 예배자리로 돌아오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믿어지면 아멘. 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잘 되고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담대히 고백하라. 아멘. 빌립보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담대하게 맡기는 것은 담대하기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기도 실컷 해놓고 누가 또 물어보면 남편 요즘 어때? 아유 뭘 어때요? 부도 났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천국 열쇠 또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담대하게 우리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여러분 가정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해결됐다. 좋아졌다. 시작.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천국 열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깨달아지면 아멘. 따라서요. 담대히 선포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풍성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뭐 맨날 풍성해요. 도망도 다니고 쪼달리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마음이 거지같이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 잘 되고 있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담대하며 그리고 내가 풍성함을 상상하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권능과 능력이 임했어요. 11조 천만 원 1억대가 임했어요. 병은 치료받았어요. 예? 두 손 좀 들면 참 좋겠구만. 돈도 안 드는데 참 안 들어. 다시 예? 사업은 100배로 복을 받았어요. 몸은 다 치료받았어요.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세 번째 선포는 뭐냐면 이 풍성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유방암만 고쳐주시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할 때 유방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풍성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따라서요. 선포하자.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문제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이중 프레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누가 전화하면 힘들어요. 이러면 이중이지. 그러니까 진짜로 응답받기를 원하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전에 나는 고침 받고 해결 받고 지금보다 더 잘 되고 풍성하고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 천국 열쇠 기도. 이 기도는 무슨 기도? 천국 열쇠 기도.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고침 받았다. 풍성함을 선포하라 했잖아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부도는 해결되었다. 11조가 천만 원이다. 오히려 더 풍성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천국 열쇠 기도. 천국 열쇠 기도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고백과 기도, 천국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다 응답받고 내려가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예, 우리 찬송 하나 해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